세무조사에 압수수색까지 정부의 무차별 공격에 기업들이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CJ를 시작으로 기업 오너를 압박하기 위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재계를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CJ그룹을 본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70억 원이 이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CJ그룹의 오너 일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 오너 압박은 특히 새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김승현 한화 회장에 대한 검찰 상고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도 기업 오너에 관대하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의 각종 입법을 보게 되면은 그 기업의 대규모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를 겨냥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너 중심의 기업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의사 결정이라든지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차질을 비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사례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해외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도 대기업에게는 부담입니다. 지난달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등으로 세수 2조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여준다고 말해 주로 대기업에서 추가 세금이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제약과 해운, 수산업계는 물론 외국계 기업까지 정부는 지난달부터 성역 없는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조사 이외에도 국세청은 특별조사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한 번씩 여기 있는 것을 어려운 시기는 더 살 거라고 또 좀 경기가 호황기고 이럴 땐 좀 더 하고 조금 당기고 늦추는 거는 그게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같은 대기업 압박은 박근혜 정부의 공정경쟁 시장 확립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여타 기업들은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